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20여일째 이어지면서 경남적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가 운영된 지 일주일 만에 조선과 항공업체 8곳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째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에 독점으로 납품한 사천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지난달 기체 출입문을 만들어 보냈지만 대금 23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외해 대금 결제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120억의 입금 계획이 서 있었는데 2월까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입고된 받은 6억을 제외하고 114억 정도가 금년 연말까지 차질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20여일째. 경상남도에 피해를 접수한 지역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8곳입니다. 조선과 항공 등 제조업체로 대금 결제 중단이 7건, 물류 운송 차질 3건, 계약 보류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각 한 건씩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경남의 기업은 모두 210여 곳으로 이 가운데 77%인 160여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경상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등 기관 11곳과 비상대응단을 만들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러시아로 보냈던 화물이 반송되는 데 따른 물류비 지원과 수출보험 가입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부분을 좀 특별자금 편성한다든지 별도의 이제 수출 물류비 부분에 대한 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수출기업 다변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지원 대책이나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